안녕하세요. 리포터 수민입니다. 저는 지금 산 좋고 물 좋은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2024 우수해양 관광상품으로 선정된 사계절 애견 전용 요트 투어 요트 위드 펫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귀여운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요.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요트 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애견을 동반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계속 수요가 증가해갖고 저희가 이제 애견만을 위한 이런 요트 투어 상품을 계절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계절별로 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맞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네. 이런 물놀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선선한 봄, 가을철에는 그 통영의 수많은 섬들 중에 그 섬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견과 같이 섬에 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네, 놀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노을을 보는 선셋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네. 저 이제 또 어딜 구경하러 가면 될까요? 아, 이제 잠시 후에 여기는 한산도라는 섬인데 네. 요트가 정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요트 위드 펫 즐기다 왔습니다.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사장님. 어쩌면 좋죠? 저희는 사계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오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저는 반려견이 없거든요, 아쉽게도. 그런 경우에도 탑승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애견 그 전용 상품이다 보니까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저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요트도 처음 타보고요. 이 통영의 바다를 보면서 잔잔하고 고요함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고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까지 있어서 저는 행복해서 사진도 계속해서 찍고 이 광대도 계속해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통영으로 놀러 와주세요. 놀러 와주세요.